창원우주와 전주 KCC 5월 승률 사수를 위한 두 팀 간의 열띤 경기가 이곳 창원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4쿼터가 끝나도 지난 시즌이었다면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득점력이 나오고 있는 오늘 경기예요. 그렇죠. 네. 이번 시즌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각 팀들이 나서고 있는데 지금 KCC의 석점짜리 9방을 내줬단 말이에요, NC가. 네. 그렇기 때문에 외곽 슛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수비에 대해서 조금 필요성을 가지고 경기에 임해야 될 거라고 보여져요. 과연 10석점의 점수차 이 점수를 좁힐 수 있을지 아니면 KCC가 이대로 승리를 만들어 나갈지. 4쿼터 10분의 시간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안드라임이 전태풍에게, 전태풍 주춤주춤 흘러나면서 던집니다. 뱅크샷. 네. 전태풍 어쨌거나 이 전태풍 선수가 1쿼터, 2쿼터, 4쿼터 또 초반에 첫 골도 아주 또 마무리를 잘 해주네요, 스타트를. 오늘 10득점에 어시스트 6개의 전태풍. 파울의 슛 길게 튀어나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정인덕까지 가세 잡아냅니다. 차문을지 와이드 오픈 정성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창원을 지가 잡습니다. 이제 다시 또 한 번의 공격 찬스. 이번에 세 번째 공격 기회입니다. 정창현 한겨 들어가면서 뱅크샷 득점. 자, LG도 정창현 선수가 아주 초반 골을 마무리를 잘해주네요. 네, 스타트가 좋았기 때문에 자 이제는 수비죠. 안드라미 선수입니다. 파월 가야 되겠. 베이스라인 쪽에서 파월이 다가옵니다. 짧았어요. 흘러나온 공을 양우섭이 잡습니다. 치고 나가는 양우섭 속도 높입니다. 반패스 에미 선수와의 매치업. 조시 파월 돌아섰습니다. 하승진이 있어요. 세 명 사이에서 외곽으로 양우섭 쏩니다. 들어갔다 나오네요. 양우섭의 석점 불발. 그렇죠. 외곽이 이럴 때 좀 한두 방 들어가주면 LG가 조금 레이스와이가 편안해질 텐데. 오늘 창원어드는 19개 석점 시도 중에 5개만 성공하고 5개가 있습니다. 들어갔죠. 물러나요. 전태풍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디로? 파월이 다시 잡습니다. 자, 수비레이죠. 왼쪽에서 양우섭 이정현 상대로 밀고 들어갑니다. 파월 중거리 슛 돌아나옵니다. 정인덕이 쳐냅니다. 양우섭 넘어졌어요. 아, 반칙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전주 KCC 계속되는 공격입니다. 반칙으로 끊습니다. 야유가 상당히 심하게 나오죠 지금. 네. 이 이후 장면인데요 볼까요? 아, 이 장면인데 자, 느린 그림으로 볼까요? 볼을 이제 서로 다투는 과정. 자, 반칙이 선언되진 않았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4쿼터 첩을 흩트려 나서고 있는 양우섭, 오진간, 송규현찬 이게 쉽지 않은데요. 반칙! 아, 오펜스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공격자 반칙입니다. 그렇죠. 몸싸움을 하다가 타이밍이 늦으면 결국 하승기 선수가 결국 이제 공격자 파울을 범하고 알았죠. 자, 여기에서 자, 몸싸움을 하는 아, 과정에 자, 이제 팔꿈치로 휘어 잡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올딩 파월. 그러면서 두 팀이 모두 공격권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외곽 정창영 스크린 걸어줍니다. 정창영 이동 빠져나온 정인덕 탭받고 던집니다. 들어가잖아요. 하승진의 리바운드입니다. 외곽 포가 터지지 않고 있는 창원을 줍니다. 이정현 멈췄어요. 반칙 성원. 전주 KCC의 공격입니다. 조금 답답하니 만큼 지금 외곽 침묵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재 여전히 10석점의 점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양우섭이 달라붙습니다. 석점 불발 반칙. 성교창의 파울 선언. 조금 무리한 게 KCC 나오고 있고 지금 파울을 얻어내려고 그랬지만 이정현 선수가 여의치 않았어요. 자, 이럴 때는 파울 선수가 그렇게 위력이 없으면 또 지금 외곽이 안 되면 블락 선수를 넣고 하는 방법이 또 있죠.
세 명의 가드가 나서고 있는 창원을 줍니다. 양우석 파월 쪽으로 주스 파월 돌아섰습니다. 하승진 상대로 터널라운드 파이더웨이 단어만큼이나 어려운 득점을 성공하는 주스 파월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11점으로 쫓아가는 지금 파월 선수의 지금 득점이요. 성교창 수비가 바뀌었어요. 양우섭 따라붙습니다. 다시 반칙 양우섭의 파울입니다. 굉장히 지금 양우섭 선수가 이정현 선수를 아주 짜증나게 지금 수비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정현의 득점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정현 선수가 이제 짜증이 나게 되면 지금 자 이거는 이제 파월 선수의 지금 전매특허예요. 워낙 이제 좋단 말이에요. 네. 오늘이 마지막 경기인 조시 파월 선수. 참 기분이 좀 오늘 묘할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이 고별전을 치르는 선수들은 기록이 다 좋았다. 다 좋았어요. 네. 이제 팀파울 4개째가 됐고요. 오늘 조시 파월 선수도 23득점 올려주고 있고요. 이게 유정의 미래는 걸 알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또 마지막 무대에 향수를 던지고 가는 거죠. 파월 선수가. 지난 시즌에 창원을 개막전만 뛰었었던 테리 선수도 첫 경기 거의 30득점 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있네요. 공이 빠져나왔습니다. 갈립니다. 창원을지 정창용, 정성우에게 연결, 왼쪽 코너, 양우섭의 석점. 이번에는 팀이 안 들어가요. 다시 태빈 선수. 이제야 다시 앉을수록 추격합니다. 정성우의 반칙, 팀 파울 상황에서 반칙하는 정성우입니다. 자, LG는 지금 팀 파울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지금 자유투 내주는 거죠. KCC는 사실은 좀 타이트한 디펜스에 상당히 짜증내는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정성우 선수가 반칙이 선언이 되는 장면이었고요. 이렇게 되면 팀 파울 상황 자유투가 주어지기 때문에 LG 쪽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상황이 되고요. 네, 그렇죠. 전주 KCC는 에믹과 승기를 동시에 빼줍니다. 이 장면에서 정성우 선수의 반칙을 선언을 했네요. 네, 그렇죠. 정성우 선수의 파울, 팀 파울에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자유투 1구 성공. 오늘 사쿠 토요는 특히나 이정현, 전태풍 이렇게 볼을 운반하는 선수에게 굉장히 수비가 타이트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 자유투까지 또 오늘이 KCC가 오늘은 이정현, 전태풍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또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전태풍, 이정현 모두 두 자릿수 득점. 정성우가 높게 지금은 높이에 두려움이 있었던 정성우였습니다. 자, 4대 5인데 성교창 가로채기 양우섭 빠져나왔습니다. 일단은 수비가 복귀했습니다. 5대 4에 이 아웃넘발 살리지 못했어요. 지금 KCC가 높게 연결합니다. 미스매치 상황 성교창 득점. 그 신장이 역시 이렇게 조금 높은 것이 저게 또 위력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 양우섭입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돌아섰어요. 정인덕 타고듭니다. 빼줬습니다. 베이스라인 점프슛 양우섭 도전. 양우섭 선수도 이렇게 잦은 출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슛감각을 찾아오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고 보여져요. 그렇군요. 11점 차 승부 찰스로드 이정현 쪽 양우섭의 수비입니다. 높게 찰스로드 막혔습니다. 100점 인정 상대 반칙. 역시 이런 것은 로드 선수를 이용한 또 효과적인 플레이가 결국 석점짜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겠네요. 여기서 이정현이 찰스 로드를 봐줍니다. 로드가 그대로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반칙과 득점을 동시에 얻어냅니다. 네, 마지막 시드카드 조성민 김신의 동시 투입이죠. 그러네요. 창원LG 선수교체가 있었습니다. 13점의 점차 14점 차로 변합니다. 김신혜와
조성민이 과연 남은 5분 7초 시간 동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지. 양우섭 파울의 스크린 밀고 들어갑니다. 양우섭이 올려놨어요. 연속 득점 양우섭. 자, 양우섭 선수도 역시 이제는 골 감각이 조금은 왔다고 봐야 되니까 자신 있게 돌파해서 이 득점을 만들어주죠. 12점의 점차. 전태풍 뒷점. 송창용, 오준간, 성교창, 정인덕이 막아 세웁니다. 성교창 막혔어요. 공을 놓칩니다. 수비 성공 창원을지. 직역자 입장에서 김실애가 양우섭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김실애. 김실애 이동 반칙. 반칙으로 끊는 전주 KCC입니다. 팀파울 3개째가 되는 KCC. 자, 이제 지금부터가 정말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이번 공격의 성공을 LG 거둬야 돼요. 그래야 이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조시 파월에게 내줍니다. 네. 김치레가 움직여요. 조시 파월 어렵게 내줍니다. 샤클락 3초 남았어요. 조성민 페이드어웨이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멀리 벌려줍니다. 템포 조절. 경기 조율하고 있습니다. 전주 KCC. 샤클락이 충분한 여유. 다시 전태풍. 전태풍이 요리조리 피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쏩니다. 득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14득점째 전태풍. 전태풍 선수가 지난 시즌은 뛰지 않고 서서히 몸이 올라오는 직전인가요? 아, 넘어졌어요. 김실은 드블 과정에서 아 노루팻 송창영 이 득점으로 점점 더 전주 KCC 쪽으로 승리의 여순이 미소짓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금 세기 점수같이 느껴지는 조금 멀어져 가죠 LG가. 아, 오늘 전태풍 선수도 승부처에서 이정현 선수와 함께 안정적으로 팀을 네, 이끌어줬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현민의 파스가 정확하게 팀에게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수비 선수를 모두 속여내는 좋은 패스. 이 얘기를 들어보죠. 예, 카메 벼 있으면 줘. 쪽에. When you dribble strong and see you on the park, it's gonna get to you. Asia shit. 우섭스가 defense Tony. 네, 창원 LG 작전 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아, 오늘 그 10점 안쪽으로 들어왔다 다시 더 벌어지는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 결국 창원 LG가 초반에 이 열세를 현재까지는 뒤집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실애 선수가 지금까지 5득점, 출전 시간은 20분이 조금 넘었는데 그만큼 오늘 KCC가 이 김실애 선수의 봉쇄를 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기게 된 또 간접적인 승부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김실애 블락 선수에게 내줍니다. 조나단 블락 흔들면서 스탑백 석점 깨끗합니다. 조나단 블락 작전 시간 이후에 첫 번째 석점포. 10석점차 좋은 석점포를 하나 블락 선수가 터뜨려 주네요. 창원LG가 마지막 가능성에 희망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수비가 절실한 창원LG 김지우 파여 올려놓아요. 네. 득점합니다. 김지우 선수도 원래 슈팅이 좋은 선수인데 저런 인사이드 플레이도 이제는 할 줄 안 되는 얘기예요. 김실애 득점이죠. 상대 반칙. 보너스 원샷 김실애. 지금은 어려웠던 샷인데 저걸 수비로 붙여놓고 김실애 선수가 마무리를 해주네요. 조나단 블락 선수의 석점포로 희망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창원LG. 그리고 김실애 득점 인정 반칙까지 아직 경기는 2분 57초의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아, 전주 KC의 시도하지만 오늘 90득점 가공할 만한 득점력을 보여주는데요. 네, 그렇죠. 석점 플레이 만들고 있는 김실의 이번에는 전주 KCC의 작전 시간 요청입니다. 저 1라운드를 하면서 사실은 득점력이 사실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빠른 농구에 전개를 하고 또 빠른 농구가 이기는 대세로 가기 때문에 10개 팀이 다 같이 이제는 슬로우 플레이를 해야 안 된다는 것이 나오죠. 확실히 박진감이 넘쳐진 올 시즌 KBL이 되겠고요. 잠재력 대폭발 김실의 시즌 성적입니다. 지금 득점에 있어서 국내 2위고요. 후반 득점은 국내 1위, 어시스트 리그 1위, 석점 성공률 55.6% 리그 2위 성적입니다. 상무에서 제대하면서 올 시즌 김실의 선수가 정말 창원LG에서 또 한 번 화려한 시즌을 보낼 준비,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그렇죠. 기록적으로 김실의 선수가 좋기 때문에 결국 김실의 선수 수비에 치중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또 따라요. 이야기 들어보죠. LG용 팀파울. Okay, let's take an advantage. 수업 늦으면은 You know, they say like you late for show in case, you know, they just get back and you stop, you know, get back to your back. Let them have my back up for you. You gotta, 자기 나올 테니까 좀 치즈 받아달라고. 이렇게 안 물어. 백코스 빨리 하나, 백코스. Gotta get back in defense quick. 네, 전주 KCC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어찌됐건 1만의 가능성도 차단하기 위한 전주 KCC였고요. 오늘 에비 선수의 활약 장면입니다. 오늘 19득점 그리고 어시스트 6개, 스틸 3개까지 에비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고요. 오늘 에비 선수 좋은 활약. 현재 전주 KCC는 5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현민, 철수롭, 김재우, 좌중간, 이현민,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는 양우석. 김신에 붙여놨어요, 반칙. 아, 팀 파울 상황이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투죠. 이현민 선수 파울에 대한 문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여기서 반칙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는 거고. 90대 79. 아, 이제 창원LG도 두 번째 자리까지 성공하면 10점 차까지 다시 옵니다. 그렇죠. 이제 남은 시간이 아쉬울 뿐이야. 2분 28초. 상대 진영부터 수비하면서 내려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치래 이현민을 따라붙었습니다. 돌아나왔어요. 오른쪽으로 김치래 쏘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냅니다. 높게 찰스로드, 조나단 몰라 돌아서서 찰스로드의 도전. 탄력으로는 뭐 로드 선수가 브락 선수를 쉽게 요리할 수가 있죠. 김신아 블락 합니다. 밀고 들어가요. 조나단 몰라 붙여서 올립니다. 다시 10점 차.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반칙. 김신아의 반칙. 이렇게 되면 팀 파울 상황 자유투가 주어지겠습니다. 그렇죠. 2분에 지금 10점.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네. 화요일날 또 바로 또 삼성하고 시합이 있죠. 지금 LG가. 그렇습니다. 네. 창원에서 펼쳐지는 경기가 네, 그렇죠. 되겠죠.
삼성한테는 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삼성을 상대로 해서 또 좋은 어떤 흐름을 또 반전시킬 수도 있을지 모르는 LG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정태풍 선수가 14득점에 어시스트 5개, 스틸 2개, 리바운드 2개의 좋은 활약도 보였고요. 이정현 선수 두 자리 수득점, 에미 선수 두 자리 수득점, 하승진, 차스로드까지 두 자리 수득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신혜가 빠른 타이밍에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반칙 없이 수비해야 되는 창원LG의 선수들 너무 쉽게 또 허용했죠. 네. 이현민 선수가 송창용에게 건넵니다. 스트시도 이정현까지 투입이 됩니다. 바운드 패스 연결. 시간을 충분하게 다 보내야 되겠죠. 케이스스는 이정현 뒤쪽 김지윤 밀고 들어갑니다. 손에 걸려요. 송창용 돌아 나오면서 뱅키샷 불발이 됐습니다. 천행동 창원을 지적으로 김신혜가 달려나갑니다. 전하단 블락. 아하! 턴오버예요. 양섭 선수가 오른쪽 윙사이드에 오픈 찬스인데 지금 한쪽밖에 시야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자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빨간 건. 그렇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럴 때 정인덕 선수가 건너와 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하는 건데. 이정현 좁은 공간에서 끌어냅니다. 찰스로드. 시간을 보내는 전주 KCC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1분 때입니다. 찰스로드 베이스라인 빼줬어요. 성창용에게 석점포. 네. 어느 경기 승부의 쐐기를 박는 성창용의 득점이었습니다. 로드 선수의 무리하지 않은 어시스트 이런 것이 또 결국은 KCC가 조금씩 이제 팀 칼라를 찾아가는 중이 아니냐 보여져요. 김신혜가 씁니다. 석점 불발. 네. 흘러난 공 전주 KCC가 잡고 달립니다. 이현민 오른쪽 송창용. 이현민 높게 좋은 패스 찰스로드에게 쉬운 득점을 만들어줍니다. 아 이런 패스가 참 포인트가드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현민 선수 참 좋은 가드네요. 네. 양우섭 입자 걸렸습니다. 아로바운스 공격권 전주 KCC. 이제 샤클락은 꺼졌습니다. 전주 KCC가 상대 진영으로 건너가게 되면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15초의 시간 이정현 선수가 시간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전주 KCC 결국 1라운드 마지막 경기 창원LG와 전주 KCC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최종 스코어 99대 84 전주 KCC가 15점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KCC는 서서히 고른 활약 선수들이 팀플레이에 임하면서 어떻게 보면 높이의 우위를 살리는 오늘 경기였다 보여지는 거죠. 네. LG는 역시 높이의 그 약세를 어떻게 보면 김종규의 그 공백을 느끼는 오늘 네. 경기였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파월 선수의 고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팀은 또 패배를 하게 됐고요. 오늘 마지막 경기 조시 파월 선수는 25득점의 펠리비아 리바운드 선수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었던 모습의 파월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현지학 감독의 창원LG는 3연패에 빠지게 됐고 오늘 전주 KCC 전태풍 선수가 초반에 팀을 잘 이끌어주면서 초반부터 전주 KCC의 리드를 안겨주는 좋은 그렇죠. 역할을 했죠. 득점이나 또 오늘 게임 리딩 전체적으로 그런 것이 전태풍 선수가 지난 시즌 부상에서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인 오늘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경기 수훈 선수, 전태풍 선수를 박지영 아나운서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KCC 승리의 요정. 요정은 좀 그런가요? 전태풍 선수? 몰라요. 네, 오늘 전태풍 선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일단 KCC가 유종의 미를 거뒀는데요.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뭐 지금 마음이 뭐 기쁘죠. 뭐 초반에 좀 힘들다가 시작하고 이제 좀 발전되는 것 같아요. 뭐 멤버로 잘 맞추고 분위기 확 올라왔어요. 오늘은 99득점 정말 초반부터 KCC의 득점력이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된 것 같은지 듣고 싶어요. 아 조금 더 팀 플레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 조금 패턴도 잘 돌아가고 뭐 포수할 때 공이 잘 빠지고 이대도 잘하고 수비도 잘하고 좀 전체 다 조금 발전됐어요. 정용검 캐스터에게 경기 전에 이제 MEC 패스 좀 잘해줘서 경기 잘 풀리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때요? 만족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진짜 만족해요. 진짜.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지금 KCC에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 요즘에 MEC 잘 패스 줘서 그냥 뭐 불만 없어요. 진짜. 불만 없으세요? 네, 불만 없어요. 그렇습니다. 올 시즌 이정현 선수까지 KCC에 영입이 되면서 우승 후보로 떠오른 KCC입니다. 오늘처럼 잘된 경기도 있지만 조금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팀의 조금 베테랑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을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뭐 이렇게 나쁜 생각 안 하고 그냥 좋은 생각 끝까지 하면 우리 잘 될 거예요. Positive. 아, 긍정적인 모습을 인터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지난 시즌 많이 못 뛰어서 올 시즌에 대한 좀 각오도 남다를 것 같아요. 네. 아, 뭐 작년에 못 뛰어서 시즌 개막전 나올 때 좀 급했어요. 뭐 이제 좀 많이 뛰면서 좀 calm down 해서 좀 잘 할 수 있어요. 마무리까지. 네. 오늘 보니까 역시 뭐 전태폭 선수의 드리블은 정말 최고더라고요.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앞으로의 더 나은 KCC를 기대하는 팬들에게 전태풍 선수가 좀 희망의 메시지 마지막으로 전달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뭐 태풍이가 다시 컴백해서 꼭 좀 와요. 사랑해요. 네, 앞으로 더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풍 씨 만나봤습니다. 네, 전태풍 선수 만나봤고요. 전태풍 선수가 저렇게 그 3인칭으로 얘기하는 그 버릇도 있나요? 아니, 또 네. 얘기를 전태풍 선수가 아주 재미있게 잘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오래간만에 좋은 플레이가 나왔다는 것도 네. 전태풍 선수가 저렇게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앞으로 KCC가 좀 더 보다 밝은 미래를 기약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오늘 창원 LG와 전주 KCC의 경기를 함께했습니다. 아, 오늘 전태풍 선수의 유쾌한 미소로 마무리 지었었던 오늘 경기였고요. 태풍 씨가 오늘 수훈 선수로 인터뷰까지 함께 했었던 오늘의 KCC의 승리였습니다. 중계 예고입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고향에서 펼쳐지는 오리온과 SK의 경기고요. MBC 스포츠 플러스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성과 KCC의 경기 잠실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경기 오후 5시에 펼쳐집니다.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역시나 이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경기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경기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 플로어의 박지영 아나운서, 도움 말씀의 김태현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정용범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